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웰피어 부분, 그 중에 두 번째 케이트링. 케이트링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무엇인지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링은 식사예요. 밥입니다. 밥. 밥이고, 이 밥은 밥인데 기존의 어떤 도시의 식사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 자세한 내용은 좌측 메뉴에서 화이트 페이퍼와 How It Works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의 식사의 식사인데 제주 교육도시, 제주 AI 교육도시입니다. 물론 제주 AI 교육도시 식사인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가정에는 주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의 가정에는 주방이 없다. 그러면은 도시가 하루 세 끼를 제공하고 이 식사는 복지입니다. 식사는 무상복지, 무차별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최고급 식사, 5승급 식사, 호텔 5승급 식사를 매 세끼를 다 시민들에게 제공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아무도 일 안 하겠죠. 일할 필요 없잖아요. 무상으로 다 먹는 건데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식사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결한 식사. 그 품질 수준을 굳이 한 다음에 품질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이 식사에서. 대충 오른쪽에 있는 정도의 식사. 이게 연어 같네요. 연어. 훈제 연어 같은데. 그리고 연, 이거 튀김. 콩나물 있고, 당면류가 있고, 과일류가 있고, 그 다음에 피클. 밥과 위에 있는 건 우메보시라고 하는 거네요. 살구절임.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정도 수준의 식사가 하루 세 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굉장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완두콩이에다가. 건강식이죠. 그죠. 무상복식이고 식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케이트링입니다. 식사 품질의 수준을 결정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은 적더라도 고급 식자재고 그리고 고급이고 신선한 식자재. 양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양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신선한 식자재를 이용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도시 내에서 일괄 생산하는 것. 도시 내에서 일괄 생산. 일괄 공급입니다. 이 상당히 또 설명할 내용이 상당히 좀 많긴 많아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일괄 생산, 일괄 공급하는 게 군대식으로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도시 내 물류 네트워크. 도로 밑으로 매설돼 있잖아요. 그죠? 도시 내 도로 밑에 매설된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 배포 통해 각 가정으로 가정과 회사 등으로 배식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자동으로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집 앞까지 딱 날라오는 거죠. 배식 밥이. 그렇게 도시를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도시를 설계를 합니다. 물류 네트워크, 물류 네트워크 수풀에서 또 별도로 다뤄요. 어쨌거나 이 케이트링에서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도시 내에서 일괄 생산한 것이 시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전달된다.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전달은 됩니다. 만들기만 하면 딱딱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도시 인구가 5만 명이라고 가정 합시다. 그 도시 인구가 5만. 관광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객 5만. 관광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주도에다가 AI 교육 도시를 또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관광객이 있어야지 도시를 건설하는 비용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하면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이면 하루 10만 명이 세 끼니까 30만 끼죠. 그죠? 30만 끼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30만 명분, 30인분의 식사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고 깔끔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게 게트링 이스쿨에서 이스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코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코딩하는 걸 어떻게 코딩하는지 그걸 또 제가 간결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신선한 식자재. 식자재 이건 어떻게 하느냐니까 도시 내에서 자체 생산한 식재료를 거의 모든 전부는 아닐 거예요. 거의 모든 식재료를 도시 내에서 자체 생산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 보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급. 그러니까 뭐 물고기를 어저께 잡았으면 어제 잡은 물고기를 오늘 아침에 바로 바로 조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은 캐터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유통 부분, 유통 모듈에서 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네트워크 부분도 이용을 하고 우리가 그리고 유통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요. 유통 네트워크. 도시의 유통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선한 식재료, 식자재를 보급하는 건데 도시의 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스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통은 유통대로 별도의 스풀에서 다룹니다. 별도의 유통 시스템이 있어요. 마켓, 마켓에서 유통이 됩니다. 어쨌거나 가장 신선한 식자재가 배급된다는 거는 그죠? 가장 신선한 식자재를 항상 가져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조리 과정의 자동화 기존의 10명분, 5명분의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30만 명의 식사를 준비를 하려면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 경우 또는 기존의 햇반 공장 있잖아요. 기존의 햇반 공장 프로세스. 그죠? 햇반 공장의 생산 프로세스. 프로세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햇반 공장에서 밥을 포장하고, 유통을 위해서 도매점, 소매점으로 나르고 이런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이용해. 재사용 용기. 이건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조리 과정의 자동화는 이노베이션 부분. 혁신.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은 어떤 혁신적인 상품을 밥 짓는 방법, 반찬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이노베이션 혁신할 것인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것 분야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할 겁니다. 케이트링은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아주 혁신적인 조리 기구가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혁신적인 유통 시스템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이 도시 내에 매설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도시 내에서 5분 내에 원하는 목적지에 무엇이든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일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만 명분의 식사를 기존의 가격, 기존 호텔 예를 들어서 도시락 원가가 만 원이다. 만 원이고 판매 가격이 2만 원이다. 2만 원. 2만 원짜리 호텔 도시락이라는 거잖아요. 2만 원짜리 호텔 도시락을 반의 반값인 5천 원 수준으로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도시 케이트링 목적입니다. 이것을 5천 원 수준에서 조달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어떤 시스템이냐니까 그냥 조리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조리 시스템. 다른 시스템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케이트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조리기구도 있고 이노베이션에 있고 굉장히 신선한 식자재를 보급받을 유통시스템도 있고 저렴하게 그죠? 그리고 이 조리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사가 소비자에게 즉각 전달될 수 있는 물류 네트워크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신선한 식자재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5,000원 수준, 5,000원 미만에서 지금 2만 원 수준의 호텔 식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요 케이트링이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고 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개발에 참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